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러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 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밀의 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혼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궁성에서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 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온 그 주의 나라들을 점령했던 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었던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땅에서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누리고 뭔가 잘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보여지는 자이냐 사실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어떤 나라였어요? 유다를 진멸하고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았던 나라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들을 괴롭히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만국의 통치자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자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멸할 때에 누구를 세워서 멸하느냐 보니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메데사람을 격동시켜서 멸한다. 메데사람은 또 다른 이방 나라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이방 나라도 이방 권세자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바벨론이 왕성할 때는 메대는 약한 나라였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대를 다시 강성하게 해서 결국은 그 대제국 바벨론도 무너뜨리게 하신다. 그래서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높아 있다 하여서 오늘 내가 권세가 있다 하여서 절대로 자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이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정말 내가 볼 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자인데 나보다 나은 게 없는 자인데 높아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시험들 것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래도 의지하는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정말 억울함 속에서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여 그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함으로 모든 걸 나에게 맡기느냐. 그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징벌하시고 악한 자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자를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믿음 없는 자가 또는 악한 자가 잘나가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부러워해야 되느냐. 정말 주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 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을 볼 때 그가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가는 시점에 놓였을 때 시므이가 그를 저주를 합니다. 그가 비록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은 왕이고 그 옆에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가서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 했을 때 그냥 두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좋고 나쁘던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자가 받을 멸망을 말하고 있냐 하면 교만한 자의 받을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얻었다 하여서 그 권세를 기뻐하고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해서 그 명예를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로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10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별, 이 별은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예요?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해는 더 큰 권세죠. 그러니까 더 큰 권세자의 그 권세를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 다시 말하면 권세를 누리는 자, 이가 별이죠. 그런데 그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려요. 왜 그 빛을 잃어버리냐? 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자, 다시 말하면 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권세자, 가장 큰 권세자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또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달도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는 자가 달이에요. 달도 별도 해의 빛을 받아서 비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권세가 그 다음 권세자에게 그 권세를 줄 때, 또 더 작은 자에게도 또 그 권세를 줄 때 그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대통령이 권세를 그 다음 장관에게 주고, 그 장관이 그 다음에 뭐 시장이든 뭐든 그 아랫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권세가 내려가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지, 그것이 자기 온 권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해 노릇하고 달 노릇하고 별 노릇하는 자들은 이 땅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다 누가 준 권세냐? 사단 마귀가 준 권세다. 그 사단 마귀가 준 권세를 마치 자기가 가진 권세인 것처럼 누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머리 사단 마귀를 진멸한 그 순간에 그 나머지들은 다 그 권세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주는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은 권세는, 예수 믿고 얻은 권세는 그 권세가 어때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얻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그 짐승, 속죄제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서 그들에게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하지만 그 죄사함은 임시, 그죠? 단 1년밖에는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면 영원한 죄사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대해 제사장은 1년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 반차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이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영원한 피가 되어져서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속죄함은 영원하다. 그 얘기는 그 속죄함의 영광이 영원하다.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준 것.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야?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이 땅의 육체의 어떤 예법으로 육체의 어떤 것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게 되냐면 육체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육체의 행위, 육체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서 뭔가 믿음을 자기가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유하게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어느 권세 아래 노인자였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서 살았던 자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멸망을 받는 것, 이것이 계시록 8장에 나오고 계시록 16장에도 나옵니다. 자, 계시록 8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2인가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주님의 역사가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일이에요?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미 3분의 1은 빛을 잃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 해 3분지 1, 달 3분지 1, 별 3분지 1. 자, 이 땅에 권세 가진 자들 또는 교계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면서 몸과 정력으로 육체를 따라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 같지만 그 안엔 예수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냐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지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유명한 목회자, 대형교회를 운영하던 목회자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도 하루아침에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3분지 1에 해당되는 해, 달, 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에도 똑같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옮겨진다고 말하고냐. 이사야서 13장 1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자, 여기서는 그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더 많이 높은 산, 더 조금 높은 산,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높은 언덕. 이건 권세자들을 말해요. 높아져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거야. 그 권세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섬은? 섬은 뭐예요? 섬은 고고하게 바다 위에 떠 있어서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선교지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선교사님들 있죠. 또 이 땅에 교회 자기 왕국을 세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에요. 여기는 내 땅, 내 지경, 내 나라, 내 왕국. 참 우리가 뭔가가 권세를 누리게 될 때 내 왕국으로 착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것이고 그 영혼을 관리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권세 자리에 올라가서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그 양떼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자꾸자꾸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양무리들은 내 수하가 되어지고 내 왕국에 내 것이 되어진 양 착각하는 일이 목사님들에게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제해버리면 하나도 그에게 남을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자. 자기가 그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을 알지 못하고 높아져 있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옮겨버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악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그 의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요 다 불이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악인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행함은 다 죄다. 그것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이와 같이 높아져 있는 자 이 교만한 자가 사단에 속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바로 이 교만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 아멘. 그 죄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 그 은혜 입은 자인 그 사실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는 주의 것이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린 자는 겸손한 자요. 주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지만 무엇을 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높여서 오만한 자가 되어지고 강포한 자가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낮추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되기를 원하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 땅에 이 죄악이 넘쳐나면 그 오빌의 순금이 참 구하기 힘든 건데 그 정금이 참 찾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보다 희귀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냐?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냐? 아니면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고 믿는 믿음을 내 심령에 갖고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것은 일이지만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하느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그를 칭찬하겠느냐? 아니라 내 먹을 상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예요. 영적인 예배로 산재물로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사역은 그분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분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도록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했을 뿐이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는 맡기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할 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어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입술에 나올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떨어진 것까지 각 섬들과 각 그 산들이 옮겨지는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 다니엘서 5장을 가보면 20절에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하루아침에 패한 바가 되었고 그 영광을 다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우리 계시록을 가보면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여 가증한 자들의 어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여서 높아진 자들. 근데 그것이 바로 음녀다. 교회 변질된 교회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엔 예수가 아닌 저그리스도가 앉았다. 자,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탐욕과 정욕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권세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져서
계시록 16장을 가보면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과 그 패악함과 그러한 오만과 강포가 기억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맞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더라.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에도 2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 무너져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져서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 정욕을 붙잡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변질이 되어지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그 바벨론이 어떤 처소가 된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들, 거짓 영들, 그 가증한 영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그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무슨 상이에요? 재물을 파는 상. 상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 때 드릴 재물을 파는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믿는 자의 심령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내 안에 탐욕과 정욕으로 장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뭘 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서로 장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성도들 앞에 나가서 예언해준다고 헌금하게 해서 헌금 받고 예언해줘요. 이건 뭐예요?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껍데기는 은사자고 예언자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귀신이 무슨 일을 해요? 무당 속에서 점치고 그리고 마치 잘 마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일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점치는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들이 가서 돈을 바치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을 보내어서 유다를 무너뜨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와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가증한 더러운 영들이 모여진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영혼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택한 자일지라도 24절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주님이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전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두고 보시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혹하도록 그냥 두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 믿음이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추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애굽의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거기서 구별된 건 피바른 집 안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예요. 피바른 집
내 심령에 피를 바르고 정말 피 바른 집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한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언서 19장 29절 말씀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 다음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자, 우리 어리석은 자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채찍 맞으면 그나마라도 이 채찍을 맞게 하시는 것도 돌이키도록, 깨닫고 돌이키도록. 같지만 이것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 자,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 귀신의 영과 더럽고 가증한 자들의 모이는 곳에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죄악 속에서 너희는 구별되어서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계시록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냐? 만약에 바벨론과 같은 곳이라면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 나는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돼. 아니요. 그 안에 있다 보면 그 영의 인플루언스를 받아요. 그 영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젖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